앞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안파라는 파자마 브랜드에서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브이로그에서 총 3개의 파자마를 입으면서 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안파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안파라는 이름은 일상에서도 고귀함이랑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홈웨어를 지향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3벌을 협찬을 받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분홍색 실크 소재의 파자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자마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광택이 나고 진짜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진짜 예쁘고, 영상으로 찍었을 때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게 천연 실크를 모방을 해서 제작된 파자마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 뭐 홈파티 할 때도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파티 때 친구들이랑 잠옷 입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도 엄청 좋을 것 같고, 뭐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이 입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이시는 질감 그대로 엄청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여기 단추에 안파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파자마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면이 빳빳해가지고 각이 계속 잡혀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며칠 입었는데도 되게 빳빳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점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제품은 회색 면 소재 파자마예요. 이게 확실히 이 파자마는 되게 도톰하다고 해야 되나? 면이 빳빳하고 좀 두꺼운 편인데, 이거는 엄청 얇아가지고 딱 봄여름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구김이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뭐이 정도야 뭐. 근데 딱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 재질이어가지고 진짜 확실히 날 풀리면 엄청 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세 가지 파자마를 다 입어보면서 느낀 점이 되게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받았을 때 진짜 놀란 게 이게 포장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포장지가 깔끔하고 이뻐가지고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안파 파자마가 거의 대부분 커플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분들이 입거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입기에는 진짜 좋은 파자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협찬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이 베이컨을 샀거든요. 베이컨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만찬이에요. 밥, 계란, 베이컨, 김. 안녕. 야. 진짜 맛있어. 김이 약간 필요 없을 정도예요. 최고. 오늘 첫 수업이 있었던 날인데, 제가 아이패드를 안 가져가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준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프랑스어로 들으니까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드롭할 것 같고, 프랑스어권 사회? 뭐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뉘앙스로 대충 알것 같아가지고, 사실 거의 한 20, 30%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왠지 들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필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건, 편집을 얼른 해야 돼요, 지금. 편집할 게 너무 밀려서 계속 찍기만 하고 편집을 안 해가지고 진짜 너무 밀렸어요. 큰일 났네. 일단, 빠이빠이. 오늘 아침도 간단하게. 어머나, 어머나, 뭔데? 머리 완전 탈것 같아.
이따가 파리에 가는데 제가 어제 파티하고 와가지고 국물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리안 라면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코리안에서 한국에서 이런 라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라면이라고도 적혀있어요. 한번 이거랑 밥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베이컨 끝. 오! 이런. 스파게티, 이건 삼겹살 맛있겠죠? 삼겹살 맛있고요. 여러분, 저는 편집하다가 이제 나갈 준비하려고요. 화장은 안 할 거고 고데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수업 듣고 바로 집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만 밖에 있으면 돼가지고. 아하. 볶음밥, 샐러드, 삼겹살. 밥이 어제 가져온 궁금한데 일단 간이 딱 맞아. 엄청 맛있다. 여기 귤 엄청 달아요. 그리고 좀 약간 잘 갈라져요. 이렇게 막 벌어져.